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아시리아군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신뢰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에 대한 정당한 파멸이 선언되었으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희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너희에게 대한 분노를 그치고 그 분노로 아시리아 사람을 벌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오렙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그들을 칠 것이며 이집트를 벌한 것처럼 아시리아를 벌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아시리아의 압박에서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워준 멍에가 부러져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아야스성을 점령하고 미그론을 지나 일부 장비를 믹마스에 두고 고개를 넘어 지금 게바에서 밤을 보내고 있으니 라마에 있는 사람들이 떨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은 달아나는구나. 갈림 사람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스 사람들아 들어라. 아나돗 사람들아 너희 신세가 가련하구나. 만메나 사람들과 게빔 사람들이 살려고 달아나고 있으나 원수들은 이날 노베 머물다가 시온산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뭇가지를 치듯이 그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니 교만한 그의 모든 대군이 다 쓰러질 것이며 전능하신 여호와의 도끼가 레바논의 빽빽한 숲과 같은 그들을 찍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줬던 대상들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혼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한테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아시리아마저도 이제 뭐랄까 의지할 상황이 아니게 되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 종교적 예식이나 혹은 뭐랄까요 뭐 형식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이고 수단일 뿐이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아시리아마저 하나님께서 혼내주신다고 혼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생각하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뭐 인정받는 것,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 노후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신경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언가를 의지할 때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할 상황이 안 되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걸 좀 또 의지한다고 해서 약간 또 잘난 척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겠죠.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 무언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것, 명예스러운 것, 세상의 지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진짜 주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실 테니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해내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내실 테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거 우리 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